지금 촬영하고 있는 단감 가수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은 창원 북면에 소재한 곳으로서 마금산 종로 농원, 저희 농원에서 2015년 3월 12일경에 분양을 받아서 1년차 키우고 있는 종묘입니다. 이 나무는 이렇게 잘 자란 것은 저희 농원의 지도와 농원 사장님의 철저한 관리로서 이렇게 많이 자랐고, 이렇게 잘 자란 나무는 2000년도 2016년도에 열매를 일부 수확할 수 있는 형태로 자라 있습니다. 이렇게 잘 자라게 하는 농법을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은 이렇게 종묘를 분양 받아 가셔서 종묘 농원에 지시하는 대로, 가르쳐 드리는 대로 종묘 농사를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잘 하신다면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것보다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는 농법입니다. 2년 차에도 10kg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종묘 관리에서는 기술과 노하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저희 농원에서는 이런 기술과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을 제대로 전수만 받아간다면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거고, 지금 이 품종은 태초단감인데 꽃눈 분화를 다 한 것 같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정도 나무에는 태초는 열매가 크고 하기 때문에 약 한 10kg 정도는 무난히 수확할 수 있는 종묘입니다.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과 노력으로서 좋은 농법과 농민들이 잘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마금산 종묘 농원에서 종묘를 분양받아 가시고 기술을 끊임없이 지도를 받는다면 단감 농사에서는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리라고 봅니다. 감사합니다.